충북 지역 수혜민들을 돕기 위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연제약 주식회사는 충북 지역 수재민을 돕기 위해 1억 1천만 원 상당의 수재민 구호 물품을 기탁했습니다.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수재의연금 769만 원을,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과 충북교구는 수혜의연금 1천만 원을 이시종 지사에게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수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조직위는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한 바르게 살기 운동 충청북도 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조직위는 엑스포를 관람하는 단체 회원들의 편안한 관람을 지원하고, 바르게 살기 운동 충청북도 협의회는 엑스포 홍보 활동과 함께 소속 회원들의 관람을 적극 유도할 예정입니다. 이시종 조직위원장과 바르게 살기 운동 충청북도 협의회장은 서로 협력해 제천 국제한방 바이오산업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이 노선 다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한국여행 금지령의 영향으로 중국 노선 위주로 운행하는 청주국제공항 국제선 침체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에 따른 것입니다. 7월 울란바토르를 시작으로 일본 오사카 등 중국 이외의 부정기 노선 운항이 증가하면서 국제선 이용객은 전월 대비 34% 증가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대만 타이베이, 카오슝, 베트남 하노이, 달랏 등으로 국제노선 다변화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제천시는 3일 2017 제천국제한방바이오산업엑스포 개막을 50일 앞두고 성공 개최를 위한 엑스포 체험관 미리보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제천시는 엑스포공원 한방생명과학관과 국제발효박물관을 가상현실, 놀이존, 체험시설 등으로 새롭게 단장해 선보였습니다. 이미 선발한 시민 100명의 체험단은 청풍호를 배경으로 한 수상스키와 패러글라이딩을, VR과 4D 영상을 체험하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즐겼습니다. 알림마당입니다. 충주중원문화재단이 전국체전문화행사를 생생하게 전달할 SNS 서포터즈 40여 명을 모집합니다. 서포터즈는 전국체전문화행사와 현장을 촬영하고 글을 작성해 홈페이지나 SNS에서 소식을 전하게 되며, 접수는 충주중원문화재단 이메일을 통해 이뤄집니다. 포도 주산지인 영동에서 오는 24일부터 포도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13번째인 축제에는 포도 따기와 밥기, 포도 낚시 등 포도를 주제로 30여 종의 다채로운 이벤트가 펼쳐집니다. 또 포도국수와 포도김밥 등 지역 특색 음식들이 선보이고, 포도, 와인 등 농특산물도 판매됩니다. 천연기념물 256호인 단양 고수동굴이 한국관광공사가 추천한 8월에 가볼 만한 곳으로 선정됐습니다. 단양 고수동굴은 평균 기온 15에서 17도를 유지해 8월에 가볼 만한 시원한 여행지로 꼽혔습니다. 단양군은 여름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고수동굴에 하루 평균 5천여 명이 다녀간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는 9월 29일까지 제3회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어린이 그리기 글짓기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도로명주소의 이해를 높이고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도내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도로명주소의 편리성을 그림이나 글로 표현해 충북문화연합회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2017년 제98회 전국체육대회.
제37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를 중심으로 충청북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2017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세계적인 한방 바이오 산업의 중심, 충청북도 제천에서 펼쳐질 2017 제천 국제 한방 바이오 산업 엑스포.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